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이가세자 세액계산 구조와 신고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처음에 이제 간이가세자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러 갔을 때 적용을 하려고 간이가세자 적용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안에 하단에 중간 하단쯤에 보시면 간이가세자 적용 신고 여부에 여하고 부가 있습니다. 자, 여로 체크한다면 간이가세자 신고를 하는 거고 부로 체크한다면 일반가세자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간이가세자 적용 여로 신청을 해서 간이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증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매출을 우리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간이가세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세금 내는 세액 구조에 대해서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액계산 구조는 크게 매출세액에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고 경감공제세액이라고 해서 특별히 좀 빼주는 세액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차감을 해서 차감납부세액이 되는 건데요. 자, 매출세액 계산할 때 이전 시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만 원짜리를 이렇게 판다고 하면 9,090원, 909원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체 만 원에 대해서 공급대가 만 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그 부가가치 금액을 산출을 하고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내가 산출한 부가가치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에서 10% 세금을 내세요 하는 금액이 나왔으면 이거는 부가가치율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액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치세액은 차감해주지 않는데 간이가세자는 영세하니까 특별히 차감해준다는 의미에서 매입세액을 갖고 오면 증빙 입증되는 매입세 갖고 오면 매출도 부가가치 율만큼만 납부세액 계산해서 냈으니까 매출세액을 계산해서 냈으니까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차감을 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신용카드 같은 거 발행을 하면 이제 발행세액 공제되는 대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대상에 되시는 분들은 세액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5일자 제가 간이가세자 적용 신청에 여러 체크해서 간이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는데요. 매출 공급대가는 4,400만 원. 이 중에 신용카드 발행한 금액은 5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입가액 3,5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은 350만 원입니다. 이제 세액계산 구조 틀을 넣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매출세액은 우리가 4,000만 원하고 부가가치 400만 원,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전체 공급대가 4,400만 원에 부가가치율이라는 곱해서 부가가치 금액을 먼저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율을 그때그때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업종마다 10%, 20%, 30% 적용해 놓았는데 음식점 업무의 경우에는 10%이기 때문에 4,400만 원 중에 10%인 440만 원이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되는 거고 이 부가가치 금액 440만 원 중에 10%만 세금을 내야 되니까 440 곱하기 10 부가가치율 10% 곱하기 부가가치 세율을 곱한 금액인 44만 원이 저희 매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세금 계산서 등 매입세액이 있으면 안 빼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가가치율의 순액 개념이지만 간이가세자는 특별히 빼주는데 대신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율만큼만 매출세액을 내니까 매입세액에서 부가가치율만큼만 매입세액을 차감을 해주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신용카드 발행 금액이 550만 원이고,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가 음식점업은 2.6%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를 2.6%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고서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간이가세자 신고서를 보시면, 자, 우리 그 9번에 음식점업이라고 업종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거 왜 선택하냐면, 부가가치율이 10%인지 20%인지 30% 결정하기 위해서 업종 구분을 해놓는 거고 전체 공급 금액과 공급대가 합쳐서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 합쳐서 4,4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 여기에 부가가치율 10%를 곱한 440만 원이 부가가치 금액이 되고 10%인 44만 세금 내는 것이에요. 매입세금 똑같이 350만 원에서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10%인 35만 원만 차감을 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금액이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는 2.6%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14만 3천 원의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차감하면 이 경우에 이제 간이가세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이가세자의 세액 계산 구조와 신고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